공항으로 뭔가 이렇게 바깥쪽에 유리를 청소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물 청소하고 놀아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유리에서 안에서도 청소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저희가 자석으로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네. 사실 자석 아니어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밖에서 부르는 소리도 들리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시각적인 그냥 공기만 통하는 게 아니라 소리가 오고 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릴 적 창문에 그 앞동 사는 친구랑 종이컵 연결해서 실전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창문이 조금밖에 못 여니까 그런 실전하기 하는 문화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원형에 이렇게 개구구가 뚫린다면 앞에 통에 있는 사람이랑 이 원형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실전하기라고 연결해서 한번 사용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어때요? 세상과 연결된 나. 기후별로. 빠져갈래. 개구부로 노는 방법. 그런 생각해봐서 이게 동그랗고 창문에 달려있으니까 이게 어디 남의 집이 바로 보이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네. 여기 이렇게 텔레스코픽 렌즈가 달려서 이렇게 빼내면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네.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방향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남산이 보이는 전망이 있는 집이라면 카페라든지 거기서 이렇게 텔레스코픽으로 뚫고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가까이 볼 수 있고 좋겠습니다. 네, 얘는 일베둠이고 딱 얘는 이제 진짜 그렇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형 계곡으로 노는 것 중에 생각해 본 게 활자를 이용한 구멍이 많다 보니까 활자를 이용하는 밖에서 봤을 때 이제 그게 네온 사인처럼 이렇게 간판을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전원도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거 있다가 아니면 색상은 지금은 단일색 구성인데 다르게 하죠. 외부에서 보는 느낌이 아무래도 다르지 않아요. 네. 학원 같은 것도 보면 밖에서 보면 항상 보이잖아요. 그런 게 외부 이미지가 어떨까 이게 네,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아, 좋은 의견 같습니다. 네. 화사하고 다채로운 색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는 아파트 단지에서 맨션이라고 부르는 3-4층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벽에다가 공을 던지면서 많이 놀았어요. 맞아요. 네. 탱탱볼. 그렇죠. 근데 간혹 그 당시에 유리들이 너무 단판 유리에 얇고 강하지 않은 유리들이 있어서 가끔 유리 맞으면 유리가 깨지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태를 보면서 비록 제가 깬 건 아니었지만 그 친구들은 참 가슴이 아팠는데요. 현재 사회에서 점점 아파트에 공을 던지는 노동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유물을 통해서 다시 어린아이들에게 공을 던지는 즐거움을 주고 싶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벽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저 구멍 속으로 공을 던져서 넣을 수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도 좀 성취감이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제 유리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유물로 설치한 유리는 구조 엔지니어를 거쳐서 튼튼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구멍에 다른 곳으로 공을 던져서 깨지지 않습니다. 구조 엔지니어는 저런 방법과 함께. 구멍이 환기이기는 한데 내부와 외부를 소통시켜주는 구멍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소통의 어떤 아이디어로 다 안 보이는데 그 구멍으로만 할 수 있는 딱 갑자기 그 생각했어. 내가 어렸을 때 살던 아파트가 정말 작은 단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노는 거예요. 아주머니 중에 바느질 잘 하는 아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오자미를 항상 던져드리고 오자미를 놓였거든요. 그 정도는 던질 수 있는 옛날에 거기 얼마나 창의했어갖고 물잔하고 뭐하고 이렇게 그렇지. 막 그걸 왔다 갔다 하자고 아니 근데 아까 여기 앉아계셔서 그러니까 밖에 서서 있었잖아요. 아 커피는 이렇게 주고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로 그거 생각나고 그 다음에 터미널 같은 데서 표 사는 표 참고 요즘 코로나로 다 차단돼 있는데 참고 역할하는 거. 제가 설계를 했다 있잖아요. 그때 일본 건축가가 지은 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저희가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일본 건축가는 했던 말이 같은 식구가 있으면 소통하고 살아야 돼서 방마다 이렇게 뭔가 뚫린 공간을 만든 거예요. 전부 다. 재밌겠다. 그래서 사실은 집에 있는데 엄마가 불러서 문을 딱 닫으면은 아무도 대답을 안 하잖아요. 여기 그 어떤 유블로의 어떤 지금의 이 아이디어 통유리의 숨구멍이라고 할 만한 그런 그 어떤 시도 어떤 챌린지는 처음이잖아요. 일단 발상도 재밌었지만 처음에 이제 우리 대표님 뵙고 이 아이템을 보고 저걸 왜 하지? 저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꾸준히 해오셨고 막상 해놓고 보니까 또 의미가 또 이게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떤 창의와 도전은 그게 이제 눈으로 보여주고 체험하기 전까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하니까 아, 저것도 도움이 되겠다 생각도 많이 드는 게 이제 갑자기 숨을 쉰다는 느낌이 드니까 상당히 좋은 의도인 것 같고 그래서 통유리는 어떤 단열이나 어떤 그 난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이제 구멍을 뚫으면서 어느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또 역전 효과가 또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아 진짜 숨을 쉰다는 생각이 너무 자주 들 정도로 좋은 컨셉이고 또 외부의 공기가 들어올 때도 이제 공기 청정에 대한 필터링도 부과할 수 있고 아마 그것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어떤 식물적인 부분도 이제 아이디어를 어떤 공간을 만드니까 아이디어가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그 스페이스를 만든 것 같아서 이게 좋게 보고 잘 됐으면 좋겠고 응원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은 사실 처음 봤을 때 조금 당황하긴 한 게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색다른 것 같아요. 기존에 보면 구멍을 내서 이제 성능을 확보하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밖에서 보일 때 성능이랑 다른 효과가 환기가 안 되는 건물을 환기가 되게 해주는 거니까 그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보이는 거에 있어서는 아직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 건물의 유리창에 텍스트 같은 걸 써서 그게 감탄이 되거나 홍보의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활용을 하기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동그란 타이포그라피가 들어간 글자가 있으면 되는 원물들 간판을 뭐 지저분하게 다는 것보다 예를 들면 룩봉길즈 같은 데는 동그라미를 되게 강조해서 디자인을 했어요. 룩봉길 해줄 때 그런 데 쓰면 되게 적합한 지오메트리니까 그렇게 활용하면 겉에서 이질감이 좀 없고 안에서도 기능이 좋고 그런 정말 깊게 잡을 수 있어요. 영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월 양천구 우리나라 엄청 많거든요. 키읔에도 들어가고 이음에도 들어가고 받침도 많이 들어가고 양양. 그런 쪽으로 마케팅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화기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보고 딱 생각이 든 게 있는데, 이제 보통 건물에만 이렇게 쓰게 일단은 그, 돼 있는 것 같은데, 보통 픽업 트럭 보면은, 네. 픽업 뒷좌석과 그 뒤에 픽업에 짐 싣는 구간에 창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창이 들어가는 모델도 있고, 안 들어가는 모델도 있는데, 네. 들어가는 모델이 좀 더 선호도가 높습니다. 네. 근데 그 창은 보통 되게 그냥
딱 자동차 창고처럼 그냥 냉운하게 해서 딱 여닫아서 급할 때 뭐 끊어가지고 다시 앞뒤 이런 기능 쓰는 창고에 조그만한 게 있거든요. 사이즈가 딱 비슷해요. 예. 그거를 이 원형으로 하면 조금 더 보기 힘들 것 같고 오늘 사용성은 이렇게 스퀘어 하면은 좀 더 뭐 짐을 이렇게 하기는 좋겠지만 얘를 좀 제가 듣기로 아까 사이즈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픽업트럭 그 뒷창문을 쓰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택시나 뭐 일단 가운데 창고에 쓸 수 있는 리무진 같은 가운데 창고 있는데 아싸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옆으로 여닫는 형태로 있는데 쓰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큰차 느낌. 네. 꼭 건물 아니더라도 그런 데 쓰면은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좋고 약간 강아지를 키워서 그런지 강아지 집이 있다면 강의 창문을 만들어주고 싶은 느낌. 아. 얘가 거기를 쏙 내릴 수 있게? 네. 개구멍. 소위 말하는 개구멍. 개구멍이죠, 개구멍. 밑에다 붙입니다. 비 올 때는 이렇게 약간 머리도 좀. 그렇죠. 개구멍. 옛날에 저희 아파트, 집 주택 보면 우유 넣는 그 구멍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비슷하게 약간 그런 느낌.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That's a more difficult question. 아, 이거 그래. Increases biodiversity toward the outside. So whether it's a bird nest or whether it's something that actually, I mean, a bird nest is a beautiful idea actually. Some sort of, you know, bringing biodiversity to your facade. Wow. So a bird house outside of the eucalypt. Yeah. So you can bring a bit of singing, a bit of music also inside the building. But it's mostly like, I like this concept of the Yublo triggers more like biodiversity kind of concept of a facade or that kind of, you know, it's almost like if you have a tree in front of your facade, you have the Yublo that actually provides home for the birds. You know? Yes, oh, good. I like it. How about it? I like it. It's kind of intersection between the nature and the human. Exactly. Perfect. Oh, thanks, Anya. 이거 유리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중간에 다르게 느껴지는 게 굉장히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 장소를 갖다든지 어항을 갖다든지 이런 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손잡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공간을 바꿀 수 있는 그게 되게 한 창문 하나에 가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건물 그 SP 말고 그 안에 인테리어 뭐 벽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저는 처음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 손만 뻗어가지고 뭐 이렇게 잡아야 되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네. 서로 소통하자고 이걸 잠깐 열어보면 물건 전해주거나 아. 이런 일도 공간 안에서 벽과 벽을 나눌 때 요즘 같은 게 많이 쓸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수족관 같은 느낌? 큰 물 같은 거 담아야 되는 컨테이너 이런 거.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물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악의 느낌도 나죠. 이걸로, 그러니까 이런 구멍이나 이런 이걸로 직접 쓰신다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뭔가 물이 생각나요. 물이요? 네. 왜냐면 이게 고층에서도 할 수 있을 만큼 그게 이거를 설계를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통합을 강하게 돌릴 수 있게. 네. 근데 이거를 뭔가 최대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 밖에 물이 이렇게 넘실거리는데 이거 버티고 있으면 이게 되게 강해 보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이제 멋있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마치 그 예전에
네덜란드 옛날 그 뚝을 칼로 막을 때 손님의 얘기처럼 얘가 야채가 안에 있는 물을 막을 수 있는 거를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그쪽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을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안 돼. 그럼 도움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 180mm가 안전상의 이유로 정해진 구경인데 만들면서 사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주제예요. 그렇군요. 네. 저라면 바깥의 날씨를 확인하는 용도? 너무 재미없군. 좋은 것 같아요. 올드보이 보면 오데스도 그 돈만두만 먹다가 탈출하기 직전에 독도로 그 숟가락을 펴가지고 저 기온을 확인하잖아요. 사람들은 비를 만지고 싶을 거예요, 나가기 전에. 고층 빌딩에서는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따뜻한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좀 바깥에, 사실 저는 유글로를 처음 만나고 너무 좋았던 건 유린 항상 방해물 같은 존재였는데 거기에 뚫고 손을 넣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되게 차가운 바람이 손을 이렇게 타고 만질 수 있거든요. 그 순간이 좀 감격스러웠던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제일 재미없는 답변이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집에 이불로를 달면 뭘 하고 싶으세요? 날씨 확인하고. 사실 이게 두 가지 양면이 있는데 커버로 무엇을 할 수 있냐가 있고 뚫린 구멍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 집에 설치하면 저는 조명기구 설치해서 멀리 바깥에서 봤을 때 바깥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갔을 때 저 집은 좀 힙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유리창을 가진 집주인이 되고 싶어요. 멋지네요. 그리고 동시에 내부에서도 좀 이렇게 잘난 척 할 수 있는 인테리어인 거죠. 아 저기 유리에 유리는 바깥 면이고 우리 집 유리에 달린 장신구 좀 볼래? 잘난 척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다 같이 이불로 화이팅 해볼까요? 이불로 화이팅! 네. 제가 신발 같은 걸 되게 좋아해서 저희 집 단독주택이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폭포가 조금 집 바깥에 조그만 테라스나 이런 게 있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창문 바깥으로 물을 쏜다는 걸 되게 유용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하고 싶은 거는 사실 또 보자마자 여기다가 모기향 틀어놓고 선풍기를 틀고 싶었거든요, 저는. 네. 그쵸. 이게 일반적으로 시스템창 아니면은 다 위에 이제 레일로 고기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보자마자 여기다 어렸을 때 쓰던 초록색깔 그 홍보뱅이 고기향 넣고 바람을 이렇게 불어서. 맞아요. 사실 이게 바람을 밖으로 쏘면 더 공기가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폭풍 같은 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둬서 뱉히고 싶은데, 내 공기 잘 빠지게 하는 공간? 구멍을 쏟다 보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연기를 바깥으로 빠지게 해서 뭔가 하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기향을 해서 결국 모기가 안 들어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하천은 아니고 구거 쪽에 집이 있어서 모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모기를 다 죽이고 싶어요. 모기를 죽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전기 모기장을 설치하는 그런 걸로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저희가 좋은 방향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게 해충을 죽인다든지 실은 그런 모기 같은 거 안 들어오게 할 수 있거든요. 아까 팬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바람을 빨리 빠지게 하는 거를 이거는 되게 건강하게 상용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음식점에서 쓰는 후드나 이런 게 아니고 집에서는 보통 이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쓰는 후드를 쓰다 보니까 고기나 이런 것들을 좀 익히고 이러면 또 불만 낸다고 불지르면 바로 여기 나니까 그런 거 너무 필요했고 딴 겨울에도 고기를 익혀 먹을 때 한 번 전부 다 여기 있고 다 떠나서 써야 되니까 네. 이런 게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되게 빨리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저는 사실 좀 디자인을 하다 저렴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밖에다가 선풍기 큰 거 달아놓고 추워서 이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제 인상이
저는 진짜 주방 그 음식점들이나 이런 데 있으면은 한계가 있어서 저 음식점에서도 좀 몇 달 정도 일을 해봤거든요. 주방에 한계는 아무리 좋아도 이게 효과가 조금 덜하긴 해요. 이런 말이. 이거는 좋을 것 같아요. 창문에 바로. 보통 저런 데 그냥 좀 멀리 가게 있잖아요. 좋고. 창문에 원형 구멍이 뚫려 있는 것 자체는 일단 기본 목적이 환기의 목적이라고 하긴 하지만 환기는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고 그걸 보는 시각적인 관점, 시각 디자인의 관점에서 더 재미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다양한 기능성, 또 다양한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야간에 조명도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서 반응하는 반응형 그 장치. 예를 들어 뭐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인체 감지 센서에 의해서 조명이 드러날지 노래가 드러날지 자기 창이 설치되어 있는 바깥의 피부에 대해서 얘가 그 인공지능 형식으로 뭐 간단하게 얘기하는지 그렇다 보면 펀 기능이 들어가서 재미있지 않을까. 일단 가정 내에서는 그런 기능이 좀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카페랄지 여러 사람이 외국 사람들이 드나드는 거, 그다음에 어린이들이나 이런 그 재미있는 기능을 좋아하는데 그런다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와서 놀기도 하고 손짓 모션 센서에 의해서 손짓하면 거기서 반응을 해준다 하면 그 단순히 건축 인테리어 개념으로만 아니고 IT와 접목된 기능으로서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환기도 유리창의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원래는 이제 하부와 상부 적어도 두 군데 아니면 이렇게 대각 배칭으로 이렇게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쪽 창과 반대편 창과의 서로 상호 공기 대류 현상을 잘 연구를 한다면 이쪽은 좀 크고 아래쪽은 작으면 작은 쪽에 찬바람이 들고 뜨거운 공기가 이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서로 교류돼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환기 문제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구멍에 작은 창에 비하면 서로 대칭되는 데가 있다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작은 창이기 때문에 환기가 이게 얼마나 되겠느냐 공기가 구멍으로만 들어오고 나가는 걸로 생각하면 그게 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라면 대류현상으로 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사람들한테 환기를 한다면 좋지 않을까. 말씀해주신 그 뭐 IoT 관련된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추후에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과제 같아요. 네. 열심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씀 감사합니다. 안내 구멍은 쓸 수 없나요, 혹시? 아, 좋습니다. 기업차가 잡으면은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공기가. 어떻게 하면 공기가 나가는 거예요? 공기가 나가려면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바람이 불면 들어오는 거지만 나가는 거는 결국 밑에서 밖 위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순환이 되려면. 그래서 위아래 그러니까 기온차가 클 때는 밑에 공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차갑고 위에가 뜨겁다 하면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관절기 이럴 때는 유블로의 대류 환기가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담배를 딱 피시면은 나가겠죠. 관절기가 어디 있어? 관절기가 가을이나 그러니까 일교차 클 때. 전 사실 좀 이적인 부분으로 확실하게 지금 많은 걸 생각해보면 저 바깥에 불뚝처럼 가늘게 아니요 선풍기를 바깥에 틀어놓으면 아 사실 저희가 이게 팬을 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키면은 이건 무조건 원웨이로 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평소에는 여기 3D 프린터를 설치해 놓거든요. 근데 이게 냄새가 들어올까봐 이거는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팬을 돌려서 강제로 이렇게 빼주는 거죠. 담배 향기 같은 경우는 엄청 세게 돌릴 필요도 없지 않죠? 네, 약간만 돌아가도 그냥 나가지 않나요? 사실 이 정도만 돼도 담배 여기서 연기 피우면 밖으로 붙잡고 이게 돌아가는 게 어차피 창에 붙어 있으니까는 옛날에 어떤 무슨 장난감 같은 거 보면 무슨 유리관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는 게 태양이 올라오면 돌아가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배터리 같은 거 전혀 없이
뭐죠? 파운텐을 없이 그냥 돌아가는 그런 방법이 시스템이니까. 지금은 저희도 이제 전선을 이제 전기 공급하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팬이 자체 동력으로 돌려면 태양광 패널을 붙이고 해서 그 자체로 전원을 공급되고 화장실이나 뭐 이런 3D 프린팅하는 냄새를 빼내라고 저런 힘이 필요하겠지만 담배 연기 같은 정도면 그냥 일반 자연 생성되는 태양열로 해서 자연 생성되는 프로펠러가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충분해요. 기압차만 조금만 주면 되는 거. 이렇게 볼뚝 같은 게 나있으면 더 잘 나가요. 그렇지 않아요. 구멍이 갈수록 좁아지면 더 잘 나가요. 저희가 그 아이디어도 아직 생각을 해봤는데 구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넓다가 좁게 돼서 평소에 박자가 확 세지는. 이론상으로는 그게 이론상은 맞는데요. 모델을 뭔가 만들어서 검증은 아직 해보진 못했어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